네, 말씀하세요. 현대 모터 스튜디오 서울. 첫 번째 장소로 안내합니다. 오늘은 토요일인데 현대 모터 스튜디오 서울에서 세차 교육? 사비로 신청을 했는데 현대 모터 스튜디오 서울은 처음이라 구경도 할 겸 신청하는데 3만원이거든요 가성비는 괜찮은 것 같아요. 세차 교육을 간단하게 10시부터 받고 점심을 또 간단하게 주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세차장에서 이론을 배웠으니까 이제 실습으로 본인 차량을 세차하고 타고 있는 차가 벨로스터 1.6 터보 모델인데 데일리카는 아니에요. 어머니 차인데 삼각대를 살려고 하다가 제가 타고 싶어서 구매를 했고요. 어머니는 거의 가끔 타시기 때문에 제가 이제 타고 싶을 때마다 타고 있습니다. 불효자죠. 다 왔는데 어디지? 찾기가 힘드네요. 아 여기구나. 어디로 올라가야 되지? 행사 오신 거예요? 네. 네, 차키 두고 드리시면 제가 발레 도와드리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마치고 세차장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많아가지고 창피해서 못 찍었는데 사은품으로 드라잉 타월이라고 그러죠. 세차하고 닦는 그런 타월도 주시고 목적지 도착하였습니다. 잠깐 주차해주시면 조금 더 안내해드릴게요. 아 네. 부럽죠? 여기까지 찍었습니다. 한정된 시간 내에 세차도 끝내고 촬영도 하려니까 좀 힘들어서 지금 방수가 안 되는 카메라를 들고 와서 물이 많이 튀는 상황에서 촬영 진행이 힘들 것 같아가지고 여기까지 찍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괜찮은 프로그램인 것 같았고요. 3만원에 두 분까지 참석이 가능하세요. 한 팀당 차량은 한 대입니다. 현대차나 제네시스 차량만 시청이 가능하다는 점 정말 몸만 딱 가셔도 될 정도로 준비를 다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괜찮았고 두 분이서 가시는 게 저는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을 해요. 저 혼자 가니까 너무 정말 바빴거든요. 이제 여러분께 알려드리면 유익한 정보도 있으면 발굴해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ut I lost the number. Never mind, she declined to the first date.